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 이렇게 접하셨겠지만 이 반도체 회사의 슈퍼갑 기업이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는 ASML이라는 소위 반도체 회로의 이름들 극자외선을 쬐가지고 회로를 그리는 회사지 않습니까? 대개 미국의 예, 아주 대형 그런 반도체 펀드 가운데서 한 대개 3등이나 5등 사이에 들어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기업인 거죠. 그 기업이 여러분 얼마나 힘을 세게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 HBM3E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5세대 상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가는 상품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이게 수율이 80% 정도랍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 메모리 반도체가 80%라는 이야기는 완제품을 100개 만들어서 80개가 이런 정상품이라는 거죠. 이 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대개 메모리 반도체는 90%면 아주 탑 수준입니다. 100개를 만들어서 90개 정도가 정상품이고 10개 정도를 버려야 되게 되면 그 수율 90%. 예. 이제 이걸 이제 하이닉스 고위 관계자가 파이낸셜 타임하고 인터뷰하면서 밝힌 내용인데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 어제인 거죠. 대만 반도체. 대만 TSMC가 도대체 기계가 어떤 기계인데 이러면 한 대당 5천억, 5천억이 드는 ASML의 EUV, 예.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걸 이제 도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광 장비가 어떤 거냐.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빛을 활용해서 반도체 원판인 웨이프에 회로를 그릴 때 쓰인다. 이걸 이제 반도체 공정 가운데서도 전공정에 해당하는 포토 공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칩에 미세한 회로를 효율적으로 그리려면은 빛의 파장이 짧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파장은 13.5나노미터로 이전 세대 장비인 심자외선 DUV 장비 193나노미터보다도 짧다. 이것을 통해 회로를 그리는 선의 폭인 임계선폭 CD를 기존 30나노미터에서 13나노미터로 좁혔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여러분들 집적하기 위해 가지고 이 소위 미세 공정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지금 네덜란드의 ASML 이름들 독점력을 갖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수율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장비인 심자외선 DUV 장비를 쓰게 되면은 7나노미터까지는 만들 수는 있긴 하는데 그런데 불량률이 많아지는가 봐. 그러니까 이 장비를 갖추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5나노미터 공정, 2나노미터 공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 하이 NA EUV는 임계선폭을 8나노미터로 더 줄였고 30에서 13으로 8로 그만큼 회로를 더 얇게 그릴 수 있어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크기를 60%가량 감소시키는데 하이 NA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쓰면 반도체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개발하는 데는 유리하고 특히 2나노미터 등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에 필수 장비로 몰린다. 그런데 장비 한 대 여러분들 5,200억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노광 장비는 7나노미터 공정에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용하면 노광에서 빛을 쪼이는 횟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서 공정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불량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기존 장비를 심자외선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 번 빛을 쪼였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해지고 불량률이 높아진다. 이런 엄청난 저런 제품을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이 회사가 ASML이라는 회사가 전번에 윤 대통령도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과 함께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이 기계를 여러분들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심자외선 노광 장비를 중국의 파운드리 대표주자인가 사용해가지고 불량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가지고 회사의 영업이 곤두박질 친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국의 SMIC 세계 3위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이 파운드리 업체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TSMC하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나죠. 보시게 되면은 화웨이는 돈을 태우는 블랙홀이다. 화웨이가 생산하는 여러분들 그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 7나노미터의 미세공정 제품이 필요하니까 그걸 중국의 여러분들 1위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공급해야 되는데 신장비가 없으니까 구장비를 써야 되니까 불량률이 많아져가지고 순이익률이 여러분들 두 장 제품을 만들면 한 장이 이런 불량 제품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손을 보는 것. 그 기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보시게 되면은 매출 총익률이 그냥 폭락을 한 겁니다. 오래된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극자외선 노광장비 중국의 수출금지. 미국의 제재를 이겨내기 위해서 화웨이가 7나노급 반도체에 들어간 최신 스마트폰을 발표하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용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을 여러분들 출시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의 제1등 되는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구식 장비, DUV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7나노, 5나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불량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노광장비 EUV는 7나노 제품을 만들 때 한 번만 빛을 쏘면 회로 인쇄 작업이 끝나는데 정밀도가 떨어지는 DUV 장비는 인하지 위치를 조정해 가면서 여러 번 빛을 투사해야 되니까 DUV로 5나노 반도체를 만드는 빛을 네 번 써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수율을 50%로 보는 거, 50% 이하로 거의 두 장 만들면 한 장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을 인하를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불량률이 높으니까 수율이 떨어지니까 이익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엄청난 장비를 여러분들 ASML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슈퍼갑입니다. 그렇게 여기 대만 반도체에는 SMIC가 조만간 적자 경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기존 장비를 이용한 7나노 이상 첨단 제품 생산은 돈을 태우는 블랙홀과 같다. 참 기술력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또 내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